컴텔 고정 고고싱 컴텔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컴텔 가격 등원과 컴퓨터의 현실을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컨텐츠 은내 컴퓨터를 맞춰줘 은내 컴맛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그래픽 작업 방송 송출을 하시는 AMD 라이젠 CPU를 원하고요. 가능한 예산은 150에서 200만원. 안녕하세요. 시뮬레이션 게임 매니아 2N살 20대 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최근에 고싱이 형님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저의 첫 고사양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여 잘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 빵빵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용해오던 컴퓨터가 더 이상 최신 시뮬레이션 게임을 감당하기가 힘든 환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을 하면서 더욱 컴퓨터 고통을 느껴져서 두 번째 컴퓨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워낙 고용량 가로 열고 기본 100GB 가로 닫고 처음으로 1080Ti 번대 시리즈를 떠나 RTX 3080Ti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견적을 짜주었습니다. 근데 CPU 같은 경우 제 친구보다 조금씩 달랐는데 누구는 5600X여야 한다, 누구는 5800이어야 한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는 16기가면 충분하다, 2기가는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몸도 불편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환경이 곧 오게 되는데요, 들 수 있는 무게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공기청정기 케이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고싱 형님의 마지막 견적을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립도 제가 보내주신 카톡 뒷자리 226번 아이디 검색을 했는데 아이디 검색 허용을 해놓지 않으셨나 봐요. 없는 아이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CPU 얘긴데요, 아까 5600X랑 5800X를 지금 요 그래픽카드와 CPU의 병목현상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5600X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병목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될 것 같고요, 5800X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적을 보내주신 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견적 라이젠 5800X의 플러팅 선순위 다플래시 게이밍 엑지맥스 메모리 삼성전자 3200GB 분장 SK 하이닉스 T31 1테라 SSD 사타 버전 S31 버전과 케이스는 다플래시 DLH21 핑크 파워는 쿨러마스터 V750 전반적으로 견적은 굉장히 잘 뽑으셨습니다. 아쉬운 거 몇 가지를 꼬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CPU가 5800X를 지금 선택을 하셨는데 쿨러가 240 제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핑크라서 이걸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는 핑크. 케이스 자체가 내부가 보이지는 않아요. 딱히 플랜 쿨러를 핑크 쪽으로 들어간다,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게다가 요 지금 케이스가 조금 작고 이렇게 되다 보니 메인보드가 ITX 제품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ITX 특성상 메인보드 안에 메모리 슬롯 자체가 2개까지밖에 없습니다. 16기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8기가를 꽂게 되시잖아요. 방송 송출도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다 그래픽 작업도 하시게 될 텐데 언젠가는 16기가가 조금 모자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32기가 쪽으로 한 방에 16, 16으로 꽂으셔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안에 또 찾아보니까 M.2도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친구분께서 견적은 굉장히 잘 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케이스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아쉬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직접 이 컴퓨터 케이스를 옮기셔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이뻐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큰 케이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를 또 굳이 하나 꼽자면 80Ti라는 그래픽카드가 이미 선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케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남는 갭차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3080Ti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꽤나 많이 먹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발열량도 조금 더 많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하는 파워가 SFX라는 제품입니다. 작은 크기에 조금 작은 크기의 파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워가 골드급 파워 쪽에서는 쿨러마스터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7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견적에는 850으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으로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급에서 고주파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찝찝함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딱히 건들 게 없고요. SSD도 1테라 사타 버전 중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잘 뽑으셨고요. 총 3개를 하셨죠. 사타 버전 하나, 500기가짜리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집어넣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1테라 쪽은 이제 게임 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조립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들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연 신청은 아랫부분에 링크 누르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보내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저는 컴텔고 중 고고싱 컴퓨터의 고고싱... 자, 저는 오늘 컴텔고 중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괜찮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